20년 넘게 운영한 피자 가게. 코로나가 꺾인 뒤 배달 매출이 크게 줄었습니다. 배달비 아끼려는 포장 손님들을 잡으려 5,000원 할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. 배달료를 빼준다는 개념이거든요. 배달료가 4,000원 들어가니까 수수료 부분이 좀 크죠. 마진 부분이 적어지는데, 그러니까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.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족발집 사정도 비슷합니다. 배달 많이 줄었죠. 돈들이 없으니까 사람들이. 경기가 안 좋으니까. 지난 3월 배달음식 서비스 거래액은 2조 1천억 원대.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% 줄어 9개월 연속 하락세입니다. 예상보다 빠른 소비자 이탈에 배달 플랫폼들도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. 업계 2위 요기요는 한 달에 9,900원의 배달 구독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. 쿠팡이 치는 유료 회원의 음식값을 최대 10% 깎아주기 시작했고, 배달의 민족은 비슷한 동선 주문을 두세 개씩 묶어 배달비를 낮춰주는 서비스를 내놨습니다. 알뜰 배달로 명명했지만 일부 점주와 라이더들은 오히려 부담이 커진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. 배달비 분담 비율을 업주가 정할 수 있는 기존 방식보다 점주 부담이 커지고, 산정 방식 변화로 라이더의 기본 배달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. 뉴스에 지식을 담다 스프, 저 주시은이 자신 있게 권해드립니다. SBS의 지식 구독 플랫폼 스브스 프리미엄, 여러분의 하루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드립니다. 지금 바로 구독하세요.